안녕하십니까. 하늘비전 교회 새성전 입당 2주년 특별 HVBC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입당 2주년 감사 내용으로는 목유전도 감사떡 나누기가 있었고, 칭찬 릴레이 행사는 담당 박진주 집사님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전교인 바알 청소가 남성교회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일 역전 전도가 있습니다. 사회나 교회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소외된 노숙자들과 나눔과 기쁨 어르신들을 먼저 돌아보고 섬김으로 교제하며 복음을 통해 다시 안정되고 건강한 삶의 행복을 위해 전도합니다. 2015년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20분부터 10시까지 온양 역전 광장에서 노숙자 어르신들, 온양 시민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 김선옥, 이미정, 황혜정, 김순희, 한경욱, 박리혜 집사님들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HVBC 기자 이종원이었습니다. 화요전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요전도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이고, 팀장님은 박진주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화요전도는 6, 7월에 부영아파트와 소아주공 축복전도 나갑니다. 복음은 우리가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HVBC 우아영 기자였습니다. 목요음식 전도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목요음식 전도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합니다. 팀장은 이미정 지사님이십니다. 목요음식 전도팀이 하는 일은 매주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께 음식을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HVBC 기자 손봄이었습니다. 다음은 유초동부 어린이 선교대와 워십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어린이 전도대는 매월 첫째 토요일에 하고 담당자는 김혜진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유초동부 어린이 워십팀은 매주 토요일 4시 40분에 담당자 홍정화 집사님입니다. 이상으로 HVBC 기자 김다윤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요 어린이 교실 소식을 전합니다. 토요 어린이 교실 매월 셋째 주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토요 어린이 교실에서는 만들기, 그리기, 종이 접기를 합니다. 강사는 김진우 지사님이십니다. 이상 HVBC 기자 장태민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은 매주 일요일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입니다. 초급부터 중급까지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하시는 분은 정미숙 전도사님이시고 보조 선생님들은 이경희 집사님과 담 전도사님입니다. 장소는 소예배실입니다. 다음 소식은 제3회 전교인 가족 수련회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지는 2017년 7월 7일부터 8일까지이고 장소는 충남 공주시 수목원 글램핑 캠프장입니다. 문의 및 신청을 하신 공주 집사님입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010-247-2587입니다. 저는 HVBC 김혜원 기자였습니다. 청소년부 헌신예배 소식을 전합니다. 예은 청소년부 헌신예배는 7월 23일 주일 저녁 7시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온양 지방의 청소년 연합 수련회 소식을 전합니다. 청소년 연합 수련회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산 엘림 하우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초동부 1일 여름 캠프를 전합니다. 여름 캠프는 8월 3일 목요일에 대전 친심대학교 대강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는 HVBC 기자 김준혁이었습니다.